이 후산 유전학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은 뭐 유전적인 게 질병하고 정말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그만 크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98% 98%가 네, 이제 환경 환경이나 영향이고 예. 2% 정도는 선천성 DNA나 질환. 이런 거를 영향받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선천성 질환이 있죠. 네. 선천적으로 유전자 결손된 질환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부분들. 예, 근데 유전자를 뭐 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선천성 질환 2%는 가서 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폐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쪽 질환을 이제 폐, 또 공기가 나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폐쪽 질병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면 후손 유전학적 관점에 예전의 관점이라면 부모님 폐가 악하니까 나도 그쵸. 폐병에 걸릴 거야, 폐암에 걸릴 거야 이럴 수 있죠. 근데 후손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아 부모님에게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폐를 유전받았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서 최대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많이 이제 쐬고 그 부분을 노력을 한다라면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98%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후산 유전학의 관점에서 암 치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암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유전 질환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운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의 50대, 60대 만약에 암이다. 나도 그냥 암으로 걸려서 죽겠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후성 유전학이다 하니까 부모님도 가족력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쵸. 더 중요한 요소인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질을 올리는 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나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고, 암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후손 유전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세대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증명이 됐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암에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암에 안 걸렸다. 후손 유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럼 아버지도 암에 안 걸릴 수 있고 나도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이제 희망을 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고 건강을 결정짓고 그리고 내 후손의 건강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타임즈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나도 암에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뭐 식습관의 공유나 뭐 주거 환경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인 거지.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는 게 후손 유전의 관점이다. 맞습니다. 네,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다. 그럼 이제 이 후손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분들이 이제 암 치료에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암 치료의 핵심은 뭔가요?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스거슨의 치료법에서 보면 해독입니다. 해독. 네. 암이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스트레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몸 전체에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몸에서는 나타나요.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고기나 흰쌀밥 뭐 이런 당도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간이 정말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럼 간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환경, 암세포를 면역력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몸 전체적으로는 이제 독소가 많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암세포가 훨씬 이제 커지게 됩니다. 암세포가 많이 이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큰 숲이 있는데 막 사과나무, 배나무, 뭐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는 잎사귀가 병들고, 포도나무는 줄기가 병들고, 배나무는 열매가 계속 병들고 있다. 그러면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이 질병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암 치료에서 해득이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무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병에 걸렸을까? 혹시 숲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된 건 아닐까? 오염원을 이제 찾게 되고 이 물 때문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네. 다 숲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도 역시 몸 전체에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이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이 독일의 막스 거스는 해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해독을 했을 때 이 간과 또 장에 있는 독소가 온몸에 이제 제거가 되면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건강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도 이제 줄여가고 심지어 말기 암 환자까지도 이제 낫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하루 13잔의 녹즙을 암 환자한테 먹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셔보셨나요, 녹즙을? 네, 먹어봤죠. 그럼 13잔은 드신 건가요? 13잔까지 먹지 않았고요. 네. 한 6, 7잔 정도를 한국, 대한제암거슨의학회에서 네. 거슨의 식사법을 한국인에게 맞게 좀 응용을 했는데요. 네. 한 6, 7잔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밥을 안 먹고 녹즙만 먹는 건가요? 초기에는 이 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도 암 환자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녹즙의 이 성분이 또 그냥 녹색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양이 있는 과일까지도 같이 갈고 또 그렇다고 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건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세포들이 이제 해독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간도 해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양소로 독소를 제거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녹즙을 마시는 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도 이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간에 무리를 주는 것은 약이 훨씬 심하죠. 네. 녹즙은 이제 음식이죠. 네.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생이 갑자기 생의 날것의 음식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몸이 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부작용이 독성이 강한 항암제의 부작용 또 많은 약들의 부작용보다는 결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홍삼이라든지 뭐 녹용 이런 이제 건강 보양식들을 챙겨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보다도 해독이 먼저 돼야 된다. 네. 네, 해독이 그럼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면역력을 위해서 뭐 홍삼의 사포닌 이런 성분들을 되게 면역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이제 알고 있지만 물론 면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에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그 더러운 게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예쁜 소파를 들여놓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것처럼 내 몸에 독소가 가득 쌓여 있어서 병이 왔는데 이 해독을 하지 않고 영양가 높은 어떤 보약이나 그런 약 그 좋은 어떤 음식만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성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어쨌든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그런 식사법이나 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